자,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네. 이게 뭐야? 밥이요. 밥이요? 자, 이거를. 진짜? 이거 봐봐. 싹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아, 그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지민 세트. 지민이 세트. 의리노. 이렇게 땀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콜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그 음식과 이렇게 아 음식 때문에 포커스가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가? 아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형 또 제가 방법이 약간 있잖아. 막 두근두근 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가렸으니까 심장 소리처럼 약간 이렇게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어어어어 연결이 야 너가 많으시니까 연결이 불안 무슨 손이야 이거 불안 손이야? 뭐야? 아 불손하네 하지마 불안한 손 지민아 아 불손하네 불안하게 그러지 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네.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병파 솔직히 나 먹방 순 넘어왔으니까 먹방 잘 이해 못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어 아, 왜냐면 너, 더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 때 먹방만 봐서 어 소소하게 뭐 이야기 놔두고 네 뭐 다들 또 그 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여러분 뭐, 죄송한데 아 뭐 왜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 안 보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좀 더. 오케이. 제가 사실 오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기 쌈장이 없는데? 왜 쌈장이 없어? 저 이거 아니야? 이거인 것 같아요. 지민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딱 그 딱 내리 한번 맞고 식초잖아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비빔밥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 여기 있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야 당연하죠 너 해? 난 그냥 안 먹는데 해? 나도 그냥 먹긴 해 어. 나 귀찮아 그냥 드세요 너 되게 쿨하다 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지민아 항상 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얘 지금 오이 빼려고 그런 거야 아 그래? 오이는 뺄게요 네, 오이는 빼고 가실게요. 아니 시금치 시금치 뭐 먹었어요? 아 그래? 달아? 시금치 말고 너 시금치 못 먹어? 나 시금치 좋아하는데 좋아해. 시금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뭐 그 파래라고 하나요? 아 그치 파래. 제가 그거를 빌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나 미나리 요즘 너무 맛있어. 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하지 마. 호바리? 나 진짜 음식 나 다 생강 못 먹는다. 생강 빼고 해 빼고 다 먹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다. 컨디션 안 좋아? 응?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에. 어? 아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중이라.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어. 얘가 좀 사람이 됐다야. 어. 사람이 또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프로야 프로 우리 지민이. 아니 그럼요.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음식 비빔밥을 와 나 라스베가스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은 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네요 진짜 잘하죠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 봐 한식에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더 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볐어요? 소스 좀 많은 거 아니냐? 아, 저 믿으세요, 형. 저 믿으세요. 지민아. 야, 이렇게 형이 어색해. 넌 편하게 해.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형님이라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형님. 형. 야, 냉면 맛있다. 이게 또 제가 살아온 이건 뭐야?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냉면 소스예요. 이게 냉면 소스라고? 예. 예. 이거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안 먹어요. 소스 아, 너 매운 거 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먹어. 이게 스티커 아니야? 난 니가! 아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영이가 이거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식초, 너가, 식초랑 너가 겨자를 넣은 버전을 네가 먹, 만들어 와봐.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 제 여기로?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맛있게 한번 해봐봐. 아,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아니 노른자 빠졌네. 이러면 안 돼. 오이 넣고 소스 이렇게 넣어. 왜 국물이 없냐 이게. 무시냐 이게. 원래 냉면에 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뭐 흘린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약간 사투리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리? 식초를 네.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줘요. 어우 그리고 그 식초 강하더라 좀. 그리고 어구. 겨자를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또 뭐 있냐? 94? 94? 뭐가? 94 근데 7 years 100, 100년?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는데? 여러분 아 아까 들었는데 우리는 미리 들었지. 처음 도전하는 건데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약간 시작 같은 거? 이런 진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난 진짜 완전 리스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케이 고정하고 스탑! 아, 먹을래. 근데 라스베가스가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건조하긴 하지. 가습기 필수고. 가습기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왜? 맞다 사투리 거시기하여. 응? 맞다 잘 쓰여. 사투리 좋게 해요. 응? 요즘 늘었잖아. 늘었어. 잘했어. 스탑. 우리 요즘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숨 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노래나 틀을래.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리 그냥 그 수면 수면도 약간 같이 함이랑 함께요. 진짜 카메라 없이 없는 것처럼 신경 써봐. 너무 이렇게 뒤통수 때리나. 야 괜찮냐? 그래서 뭐 뭐. 네 형님 아 오늘. 그럼 나 그냥 아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오케이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 오 노! 오 노! 노! 야 잠깐 기다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됐어 됐어. 벌써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와 나 오늘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자제해야 돼. 큰일 났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너는 일단 티셔츠. 티셔츠랑 바지가 없어야 돼 너는.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너도 임마, 너도 글렀어 임마, 너 그거 아니야 임마.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안 입고 있어가지고. 어?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돼.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렇지? 맞아, 정국이. 옷은 뭐라고? 왜? 그래. 페이드아웃 막 이런 거 해야지. 영어 쓰지 마요. 뒤져볼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거 요즘 좋아하더라고. 깔끔하게 정리.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 되면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넌 진짜 네 할 일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우리 브이라이브 켜놓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나는 할 거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나 왜 로고가 어땠지? 야 너무 안 들어갔냐? 아니야 그거 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요? 응? 아니야 그 아 바로 들어가신다. 어. 왜 이래? 원래 그래. 최근에 글을 10일밖에 안 됐는데. 아씨. 어 하트. 아이고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이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 이모 보고 싶대. 수박 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어, 아 이거 이거 유료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뭔 느낌이 쓸까요? 그거? 나 글은 안 써. 이거요? 나도 글은 안 써. 제가 그래도 그나마 너무, 이렇게 너무, 하다가 너무 약간 흰 소같지 그거 아니야? 찾은 거야 그나마. 이러면, 아 이거 오늘 왜 이러고 내지. 힘들어. 아 진짜 쓸 건 못 찍은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형?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 코 기름 떼고 있는 거 같은데. 피치 떼고 있어. 피치 떼고 있어. 네. 아니 코 이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방금 또 소리 질러를 또 위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그래 아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최고야. 아 몰랐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500만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끝났어? 복싱하고 정구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밥 먹었어 형. 끝났어! 아 잠시만. 오야 흘리지 마라. 내 방이다. 안녕하세요. 하이. 아 살 더 빼야 되는데 먹어버렸다. 먹었어? 미안해. 에이 진짜 미안하다. 아니 눈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좀만 먹었어 좀만. 아니야. 아 나 본격적으로 나 오늘 운동도 못하는데. 아 너무 짜증나. 아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다. 여기 약간 방구 냄새 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 잠깐 홀릴 뻔했는데. 김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 진짜 힘들어. 안돼 이거 벌어지면 안돼. 왜?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네 그림 아 사진. 사진 너 진짜 운동했어? 응 복싱 그 미트 치고 스파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근 운동이랑 등 운동이랑. 와 진짜 대단하다 얘. 형 진짜 나도 아 진짜 복싱 한번 너무 예뻐서 스파링 한번 해. 이제 한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어 되게 재밌어. 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정국이한테 배워가지고. 아니야 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형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같이 해준 거지. 아 쌤이랑 하니까 아 닮아. 아 네. 쌤이 형도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 내 동생들. 근데 아직도 안 씻었네. 오 큰일 났어. 지금 한 시간째 켜놨어. 아 그래? 야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은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난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내려올라가. 내일 더 나은 걸. 어? 내일 아니, 그래서 나 와서 그 러닝. 나 혹시 뭐 늦고 이제 뛰려고 했었던. 근데 늦었구나.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기로 했어. 네 들었어요. 뭐 들었어? 응.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어 진짜? 12시까지 한다고 하기로 급하게 들어왔지.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1시간 한 적 있나? 1시간은 많지. 아 그래? 1시간 짧지. 2시간도 안 너도 인마? 2시간 한 적 있었다고? 난 2시간 있어. 2시간? 응. 너 뭐 했는데? 그냥 그 작업실에서. 아 이거 진짜 얘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오, 지금 아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숲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선발에 한 번에 아 챙 뭐야 그게 좋아하시라고? 스파트비드랩 두비두비두비두비 넷이서 사진 한번 찍으라고?
자, 내가 아빠 각도로 보여줄게. 우리 아빠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는 거야. 약간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외할머니 계신데 저 외할머니 사진 때가 되게 잘 찍었어요.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알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그 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날인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저 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확인해보니까 이때 문자 이런 거 할 줄 모르셔가지고 졸리다. 언니 치권증? 사람 자리에서 사실 치권증 있어가지고 치권증은 위가 안 좋은 거래. 위가 안 좋은 거 같아. 기억 사과랑 있는 거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 기억 알지?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 뭐 어디가 우리 아버지 말고 알았어. 여기 뭐야 약간 명언 같은 거 적어야 돼. 뭐라고?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란 앞으로 계속되는 것. 되는 것하고 점점점 해라. 점점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점 필요해. 점점 필요해. 종지부를 찍어봐. 포 포레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또 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고 오늘 좋은 밤. 멋있는 거 니가 터널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씻고 몸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공연 저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아니, 그 남자 살이 찐 거 같아. 그 잠깐 먹었다. 자, 하트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하이. 자, 조금 구세요. 안녕. 주무세요. 슝.